두 번째 발표자는 우리 2학년 원인수 이한성 조희래 군의 청소년의 계획적인 소비 행보와 저축 사이의 상담학입니다. 박수로 부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청소년의 계획적인 소비 행태와 저축 사회 상황관계에 대한 연구 발표자 원인수, 이한승, 조혜래입니다. 발표는 다음 순서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매일경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의 가계 저축률은 2.8%로 미국의 절반 수준이며 2012년의 저축률 전망 수치도 2.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축은 소득뱅 소비라는 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소비를 줄일수록 저축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먼저 소비를 하고 난 뒤 저축을 할 때와 저축을 하고 나서 소비를 할 때의 저축액수는 다릅니다. 즉 소비 액수에 따라서 저축액수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이 우리가 주목한 점은 청소년 소비자입니다. 청소년 소비자는 소비 경험이 미숙하고 심리적, 정서적 불안정이라는 특징이 기억되어 비계획적인 소비 행태를 가진 것이 선생님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소비자 지식의 유무가 소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선생님 연구를 통해 밝혀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청소년 소비자들이 계획적인 소비 행태를 가지게 하기 위해 청소년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를 파악하고 소비 행태와 저축물 사이 관계를 알아본 뒤 마지막으로 교육을 통한 청소년 소비 행태 개선 효과 및 저축률 상승 효과를 조사했습니다.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된 이론적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생리적 성장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성숙 등 다양한 변화와 발달의 양상이 나타나는 시기로 청소년기의 경험이 그 후의 인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5년 봉원실의 연구에서는 계획적 소비를 소비에 대해 미리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실행에 옮기려는 실행령을 포함한 소비행동이라 정의하였습니다. 이는 즉 다시 말하자면 물품 구매를 하기 위하여 앞으로의 구매 방법 및 절차를 생각하여 정한 소비를 뜻합니다. 2008년 금융감독원의 즐거운 금융교실에 의하면 저축은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래의 소비를 위하여 현재 소득을 소비하지 않고 다양한 자산으로 남겨두고 있는 것을 뜻하며 본 연구에서는 외부의 경기적 흐름이나 변동에 의한 외부 요인에 의한 저축이 아닌 스스로의 의지로 행하는 자발적 저축을 뜻하며 소득에서 소비를 뺀 값으로 계산했습니다. 연구는 다음 모형에 따라 진행했습니다. 먼저 청소년의 소비 행태에 따라 저축률의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한 뒤 다음으로 소비 교육 유무에 따라서 청소년의 저축률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소비 행태를 계획적인 소비 행태와 무계획적인 소비 행태로 나누기 위해 총 13개의 문항을 4점축도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계획적인 소비 행태를 가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계획적인 소비를 해야 하는 이유와 그리고 그 중요성에 대해 교육을 한 뒤 용돈 기입장을 한 달 동안 기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저축률은 한 달 동안의 저축 금액을 한 달 받은 용돈으로 하는 값 곱하기 100으로 계산했습니다. 연구는 대구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청소년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통계 프로그램 SPSS 18.0을 사용하여 요인 분석, 신뢰도 분석, 티테스트, 회기 분석, 조절 회기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연구는 먼저 설문지를 작성한 뒤 예비 조사를 통하여 설문지를 수정하였고 그리고 1차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토대로 청소년을 계획적인 소비 행태를 가진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 대상으로 용돈 기입장을 통한 소비 교육을 실시한 뒤 2차 설문 조사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토대로 각종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결과입니다. 예, 연구 결과입니다. 저희는 6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총 550부를 배포하였고 또 오류가 있는 설문지들 제외하여 525부의 설문지들을 연구에 사용하였습니다. 설문조사는 성별, 학년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수들과 각종 소비 행태에 관한 설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자료들을 분석하기 앞서서 이 자료들이 저희 연구에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노인 분석과 각 변수들 사이의 일관성을 살펴보기 위한 신뢰도 분석이라는 것을 사용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 결과가 통계상의 기준값이 0.4 이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연구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저축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집단간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는 방법인 도미표본 T테스트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계획적인 소비 행태를 가졌던 학생들의 평균 한 달 저축률은 21.7%,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2.9%로 18.8%포인트의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같은 방법을 시행한 결과 소비 습관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 있는 학생들은 24.3%, 받은 적이 없는 학생들은 11.3%로 13%포인트의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회계 분석을 시행한 결과 변수들은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소비 행태가 계획적일수록 저축률이 높고 소비 습관에 대한 교육을 받았을수록 저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소비 행태와 소비 습관에 대한 교육 유무가 저축률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마찬가지로 소비 행태가 계획적일수록 소비 습관에 대한 교육을 받았을수록 저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통계학적 특성이 저축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또다시 회계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 평소에 저축을 할수록 가정에서 소비 습관에 대한 교육을 받았을수록 남학생일수록 고학년일수록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저축률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연구 절차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무계획적인 소비 행태를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용통기입장을 기록하게 하는 소비 교육을 시켰는데 그 교육 전과 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내용표본 T테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교육 전에 2.9%였던 저축률이 33.9%로 약 31%포인트, 약 11.6배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무계획적인 소비 행태를 지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소비 교육이 저축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조정효과 회계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 계산값이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소비 습관 교육이 저축률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유양민 노인입니다. 네, 유양민 노인을 맡은 조유리입니다. 네, 지금까지 청소년의 계획적인 소비 행태와 저축 사이의 상관관계에 관한 결과 분석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표와 그래프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다소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신 부분이 있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섯 가지의 결과 문장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첫째, 소비 행태의 유형에 따른 저축률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소비 행태의 유형이 계획적일수록 저축률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둘째, 소비 습관에 관한 교육 유무에 따라서 저축률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소비 습관에 대한 교육을 받았을수록 저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소비 행태의 유형이 저축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비 습관에 대한 교육 유무가 주류적이고 하는 것처럼 나타났습니다. 넷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저축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나타났습니다. 평소에 저축을 할수록 남학생일수록 아버지 학력이 높을수록 가정에서 교육을 받은 청소년일수록 저축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습관 교육이 무계획적인 소비 행태를 가진 청소년에 저축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나타났습니다. 본 연구의 시작점입니다.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들의 소비 행태가 성인이 되었어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계획적인 소비 습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그 한계점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연구에 사용된 표본 특성에 관한 한계입니다. 본 연구는 고등학교 대구에 있는 고등학교 총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조사 결과를 다른 지역 혹은 전국 쪽으로 확대해서 하는데 유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지역에서의 표본 추출을 통한 연구 진행이 필요합니다. 둘째, 소비 습관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 기간이라는 얘기입니다. 본 연구의 기간은 약 한 달 남짓으로 보다 오랜 기간 동안 저축률 분야 관찰이 필요합니다. 셋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에 관한 관계입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은 국내 수행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설문 문항이
저희가 원하는 소비 행태의 유형의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변수와의 종합적 평형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후 이러한 연구를 진행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참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의 개인적인 소비 행태와 저축자의 생활관계에 관한 발표를 맡은 원인수 이한승 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